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로운 주거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집안에서의 휴식입니다. 현대건설이 이 집안에서의 휴식을 모티브로 한 체험형 전시 공간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공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현대건설은 이달 초 광교 신도시 내에 라이프 콘텐츠 융합형 공동주거 모델 프로젝트 C를 공개했습니다. 프로젝트 C는 공동주거시설 내 다양한 특화 공간과 매칭되는 콘텐츠를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입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첫 번째 전시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 리차지는 현대건설에서 개발한 H 슬리퍼노믹스의 MZ세대 라이프스타일 유형으로 크리에이터의 콘텐츠를 접목해 운영됩니다. H 시리즈의 미래 주거 공간에 다양한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융합해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MZ세대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이런 라이프스타일 공간에 현대건설에서 준비하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하드웨어의 공간을 실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하고 협업해서 복합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이고요. 현대건설은 H 슬리퍼노믹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테리어, 조명, 온도, 음향 환경을 최적화해 공간에서 진행되는 요가, 다도, 힐링향 시향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콘텐츠 체험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한편에는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에 적용된 제로그래비티 체어를 설치해 무중력 상태의 편안한 자세로 숙면의 질을 높이는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이곳은 현대건설의 슬리퍼노믹스 기술과 현대자동차의 제로그래피티 체어 기술을 결합해 구성한 체험 공간입니다. 이번 체험형 전시 테마는 리차지, 플레이그라운드 두 가지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전시 테마 플레이그라운드는 이번 달 말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며 자연을 모티브로 한 실내 놀이터 HI숲 디자인 공간에서 자녀 및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육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이번 팝업 운영을 통해서요, 미래 잠재고객인 MZ세대의 다양한 니즈와 또 부합하는 콘텐츠를 관찰하고 분석해서 향후 당사가 짓는 주거 공간에 실제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대를 거치면서 주거 공간 역시 다양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궁극적 휴식을 목표로 제시한 이번 콘텐츠가 MZ세대들의 호응을 얻고 새로운 주거 공간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팍스경제TV 이정원입니다.